소개를 먼저 해드릴 될것 같아요. 옆에 계신 교육자는 현재 벨기에에서 그 교육 담당으로 있고요. 벨기에 태생이고 벨기에의 교육 담당을 하는데 기존엔 한 12년 정도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12년 전에는 미국에서 SPCP, 그 국제 퍼머넌트 교육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스타트는 12년 전 시작할 때는 노브콘토 아세요? 네, 노브콘토 교육자로 시작을 했고요. MT덤, 그러니까 지금 아미아 브랜드의 교육자로 시작한 건 이제 7년이죠. 그래서 7년차 베테랑 교육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격도 되게 밝고 맑고 뭐 열심히 하는 성격이어서 말씀하시면 잘 도와드릴 거예요. 미스 세미아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미디움텍이 전신이죠. 미디움텍일 경우에는 미디움텍인데는 그 당시에는 미디움텍 브랜드로 기종이 나왔었고 프라이빗 레벨에 갖고 뭐 노보콘토는 가오베, 에퀴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어차피 생소한 브랜드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모양은 비슷한데 뭐 제품명만 좀 달라 그런 건 거의 이제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MT 미디움텍이든 미디움텍 브랜드로 출시가 되고 지금은 이제 MT덤이라고 해서 개명이 되면서. MT덤에서 직접 만드는 브랜드는 저희가 이제 수입하고 있는 아미아 브랜드가 되는 거고요. 현재도 프라이빗 레벨일까, 뭐랄까, OEM 방식이죠. OEM 방식 제품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노브콘토라든가 가오베라든가 뭐 애플이 그런 브랜드가 유명한가 봐요. 외국에서는. 저는 이제 뭐 노브콘토밖에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그 학원이죠. 일종의 학원 및 기계를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한테 OEM으로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So, why is this important for you to know? Because we work with AMIA, which means that the cost is lower. Quality is the same. So this quality and this quality is the same. But you pay less because it's immediately from the factory and not with somebody in between.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일단 본사에서 직접 제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AS라든가 가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이제 애프터 서비스가 좋겠죠. 그 다음에 가격적으로도 한 단계, 두 단계 거치게 되면 가격이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뭐 그 디지털 기종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그레이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600만원, 700만원 좀 높게 받은 회사 같은 경우는 1000만원 가까이 받았잖아요. 자꾸 코스트 부분도 내려간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에서 직영으로 직접 브랜드를 수입하기 때문에 코스트를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뭐 니들 공급이라든가 어떤 본사 AS 부분에서 서비스 부분에서 모든 것을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다음 AS 부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본사가 망했대 아니면 뭐 AS가 안 된대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영원히 존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세계 1위 업체가 영원히 존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니들 아까 니들 만드는 회사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니들 카트리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색소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기계만 만드는 회사가 있는 거죠. 세 가지 회사 각각의 회사가 뭉쳐서 MT덤이 된 겁니다. 그래서 MT덤 회사에는 이제 세 가지 부속 회사가 있는 거죠. MT 미디움텍 아미아 브랜드하고 차이다 그랬다. 어느 분한테 아시안메이드 왜 폄하하시냐고 혼나다니 오늘은 아시안메이드라고 안 하고 질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약간 일반적인 니들하고 이제 아미아 브랜드에 있는 니들하고는 차이점이 일반적인 니들은 표면에 코팅 처리가 안 돼 있는 엠보싱 처리가 안 돼 있고 저희 니들을 만져보시면은 저가형 니들에 요즘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 미디움텍 그 우리 저희 전신이 아미아죠. 미디움텍 카트리지를 중국인가 한국인가 유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1500원인가 2000원인가 팔고 있는데
즉 일종의 그런 이들인 경우죠. 그런 이들 같은 경우 첫 번째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물론 열균 처리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지만은 두 번째 제일 큰 문제는 앵부싱 처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들 만져보면 맹글맹글하신 거죠. 투명함에서 맹질맹질한 거예요. 맹질맹질하고 아무런 앵부싱 처리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바늘이 들어가 갖고 표피층을 뚫고 들어가서 기저층 쪽에 색소를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색소가 바깥에서 피부에 마찰 때문에 표피층 바깥에서 대부분이 떨어지는 거죠. 색소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니들은 차이점이 각각 이렇게 엠보싱 처리된 부분에 색소가 묻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떨어뜨려주고 올라오는 거죠. 올라올 때.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색소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1차적으로 큰 차이점이. So he explained about this, right? Pigment going slower into the skin and you have much more pigment to work with. You explained already. The second thing about the cartridges, which is very important, is about your own safety and the safety of your customer. Here you have the needle. Here you have this part. And here, this is the black part. Now the black part is very important because here you have pigment coming in. You have blood sometimes. And you have lymphatic liquid. Okay? With all needles, this goes that way, but also goes that way, normally. With our needles, this is impossible because here is closed. So the liquid stays in the chamber. Cannot go out, cannot go into the handpiece. Which means that there is no cross-contamination. 뭐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카트리지 타입보다는 저희 이제 니들하고 케이프 쓰는 방식을 좀 많이 좀 선호하시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멸균 문제라든가 위생성 문제 때문에 그 니들 끼고 캡 끼는 스타일이 이제 지금은 거의 없어졌대요. 사용을 안 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색소라든가 피라든가 수액 같은 게 니들을 통해서 카트리지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역류를 하지 않고 핍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핸드피스를 망가뜨릴 수 있는 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시면은 보호캡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캡 이상을 수액이나 뭐 피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트리지 방식을 사용하시면은 이제 2차 감염 같은 교차 감염이나 2차 감염이 안 일어나겠죠. Cartridges you use one time. You work, you throw it away. Never use a cartridge two times. Never. Ever. 아무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 없는데 혹시 이제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사용하시고서 그 같은 고객한테 다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한번 사용하면 아무래도 마모가 조금이라도 일어나요. 그래서 좀 돈이 아깝더라도 근데 가격이 아마 옛날 이듬텍 쓰셨던 노고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쓰셨던 분들은 옛날에 가격이 되게 높았어요. 오히려 세월이 흐르면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가격은 더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최대한 낮춘 이유가 너무 이제 가격대가 너무 고가라고 느껴지니까 쓰신 거를 계속 재사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마모된 걸 또 사용하시니까 일단 펜소 투입이 좀 덜 될 거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모르는 감염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비용이 아까우시더라도 꼭 한 번 1회 이상은 사용하시지 마라. I will explain a little bit more about the machine, about the device. We have a machine where you can do... Okay, so sometimes you can buy Asian cartridges made in China, for instance. They look the same as this cartridge. They have a slight difference, but if you don't know this cartridge, you think it's the same. Say that first. 요즘에 이렇게 유사한 카트리지가 어떤 경우 저는 이런 경우도 얘기를 들었어요. 아, 미디움텍 그 아미야 기계를 포함한 이제 미디움텍 기계 카트리지가 원래는 중국에서 만드는 거야. 중국에서 만들어서 자기들 수입해 간대. 독일에 수입해 가지고 다시 메이드 인 젊은 붙여갖고 한국에 수출하는 거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품질적인 문제 차이가 나고 원래는 MT나 미디움텍은 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니들을 만드는 회사인 거죠. 니들의 노하우가 많은 회사지 기계는 다른 이제 퍼머넌트를 자랑하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개발을 시작한 거고 30년 전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일단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차적인 가장 큰 차이는 엠보싱 처리가 되게 그 니들은 똑같은 니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실 때 고통은 훨씬 더 많으시고 색소 투입은 안 되실 거고 근데 나중에 기계 문제라고 이제 그거 사용하시면서 나는 잘 사용했는데 이제 기계가 문제야 뭐 그런 개란티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So they look the same, but they don't work the same. The cartridge made in China will cut too deep into the skin. It will give too much trauma, which means a lot of swelling to the skin, a lot of bleeding to the skin, and healing slowly, too slowly. Also, the result is not very nice. When you work with a Chinese needle or an Asian needle, you will see like this. When you work with an empty-dent needle, you will see this. So this is constant. This is not constant. 모양이 똑같더라도 실제 사용해 보시면은 일자로 때려주지 못하고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때려주거나 깊이가 한마디로 일정한 깊이를 때려주질 않는 거죠. 제일 큰 문제는 아까 같이 엠보싱 처리 코팅이 안 돼 있는 니들이기 때문에 색소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첫 번째 가장 큰 차이가. 두 번째는 한마디로 자기가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때려줄 수가 없으니까 원하는 라인을 만들기가 더 힘드시겠죠. 그 다음 깊이가 자기 어떻게 보면은 일정 깊이를 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고객은 아프시고 피가 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테스트를 해봤대요. 이 얘기는 원래 교육에는 없었던 얘기인데 아까 점심 먹으면 간단하게 얘기를 했다 이제 아 나도 알아 나도 테스트를 해봤어 그러길래 이제 중요한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쪽 눈에 오리지널 카트리지를 쓰고 한쪽 눈에는 이제 중국에 똑같이 만든 뭐 메이드 코리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써본 거죠. 써서 두 개 테스트를 때 이쪽은 훨씬 더 눈이 많이 붙더라는 거죠. 뭐야 중국산을 쓴 데는 여기 거 쓴 데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 색소 투입이 잘 일어나는데 색소 투입도 안 일어나고 대신에 눈만 붙더라는 거죠. So he explained I did the test on somebody with the eyes and one eye was big and the other one was quite normal. So you will only see it when you can do it. But my advice is to work with the best material you can have so you will have also very nice results with your customers. They will be happy, they talk about you and they send new customers. 고객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해드리고 최상의 기종과 최상의 서비스를 해드리고 거기 노력하는 투자한 만큼의 비용을 받는 게 오히려 롱런 타임에서 오랫동안 사업하는 관점에서는 그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부분이 좀 싼 걸로 하네 그런 거 아니죠. 싼 데, 그 싼 기계로 하시는 싼 데가 서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굳이 뭐 그 부분까지 그 코스트를 맞춰가지고 하시려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거죠. 비싼 기계 사가지고 오히려 효과 받는 뭐 의미가 없잖아요. So I will explain something about the machines. We have different types of machines, but actually our machine does permanent makeup and it does MTS treatment, so it's mesotherapy. It's, we put hyaluronic acid into the skin to fill up the wrinkles and to have a younger look. So with one machine you can do two treatments. Another piece we have is the Creo. Creo will give cold to the skin to have less swelling, less bleeding, and better healing. We also have a laser to work on the lips and the eyebrows, also to reduce redness and to have quicker healing. 지금 뭐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차적으로 퍼머넌트 메이크업이 가능하시고 MTS, 메조테라피 있죠? MTS를 동시에 하실 수가 있고 또 거기에 핸드피스만 추가하게 되면 레이저 일종의 이제 헤르피스 생기잖아요. 입술이나 뭐 헤르피스 생겼을 때 레이저 관리하실 수가 있고 냉동도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냉동관리 동시에 일단 성분 침출 높여주고 또 불수가 있잖아요. 본 부분을 이제 즉각적으로 진정시켜주는데 크라이오 관리가 될 수 있는 도자가 별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디움텍, 그러니까 독일 기계하고 국내 거하고 해보니까 스피드는 훨씬 더 소리는 요란하고 스피드는 많은 것 같은데 그만큼의 파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는 더 요란한데. 그래서 그분이 연구를 했는데 저한테 이게 100%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연구한 게 2A 방식 피스톤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2A 방식 피스톤이어서 국내에서 카트가 불가능하다니까 똑같은 뭐라죠? 스피드인데 거의 두 배의 스피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파워가. 제가 전에 뭐 저희도 MTS 기계 뭐 국산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를 A4 용지를 들은 상태에서 국산 기계로 이걸 때려보고 저 기계 때리면 국산 기계 때리면 종이만 폭폭 날아가고 소리는 커요.
근데 종이를 뚫어주는 못하고 종이만 뻥 날아가는 거죠. 근데 별기계를 테스트하니까 펀칭을 해주더라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그냥 세운 상태가 아니고 한쪽에 종이 든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해보니까 그래서 소리가 크다고 꼭 파워가 있는 게 스피드가 얼마라고 한다고 그 파워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Okay, so the cartridge we work with for MTS treatment has 13 holes, 13 needles, sorry. So we have 13 needles in the round and 18 holes. So we put, you will see, because I'm going to do the treatment, we put product in the cartridge, we put product on the skin, and the needle goes like this, and my hand is turning. So product goes through these holes into the skin. The depth of the needle, when you are a beautician, is 0.5 millimeter. When you are a doctor, it will be 1.5 millimeter. 지금 이번에 데모할 니들은 0.5mm짜리 이제 뷰티션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1.5 이상짜리가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메디컬 영역에서 쓰는 거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쓰시려면은 니들은 총 13개가 붙어 있어요. 대신에 홀이 18개가 파 있어요. 미세한 홀이. 그래서 그 카트리지 보면 중간에 홀 좀 구멍이 있잖아요. 홀이 있는 데다가 그 솔루션을 떨어뜨리고 계속 사용하시면 돼요. 솔루션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런 다음에 주세방을 또 터뜨리고 사용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 MTS 나와 있는 것들은 물론 이제 그런 방식도 있는데 뭐 앰플이든 뭐 솔루션을 확 바르고서 하고 또 바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액을 넣으면은 18개 구멍으로 똑같은 양이 떨어지는 거죠. 계속 스트로크 할 때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을 주입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0.5 이상을 내가 이게 카트리지 돌려가고 뺐어요. 그러면은 기계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뷰티션이 사용할 때는 저 니들을 껴갖고 사용하시면 딱 0.5 밖에 안 들어가는 0.5라는 거는 제가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표피층이 0.2 뭐 좀 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저 충전부까지만 딱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 생성되는 세포 활성화 되는 부위까지만 들어가서 그 부위에 떨어뜨려 주니까 아무래도 진피층에 다다를 확률이 높겠죠. 그 대신에 피하 지방층까지 안 들어가니까 피가 안 나는 게 장점이에요. 그런 뭐 피나 붓고 뭐 이런 뭐 문제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으실 거고 하고 난 다음에 뭐 진정되는 그걸 약간 바꿔봤는데 진정되는 뭐 프로그램을 한두 가지만 더 접목하면 거의 뭐 불편 없이 할 수가 바로 메이크업이 가는 것이고. The needles are in plastic, not in iron, because in plastic it's softer and smoother to the skin. And we don't want to put trauma on the skin, we don't want to damage it. So that's why it's plastic. 지금 나와 있는 뷰티션 재질은 철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니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플라스틱하고 철제를 써야지 니들은 플라스틱의 강도가 철제보다 더 강하대요. 강도가. 그래서 오히려 그거 철제보다 더 강하고 똑같은 뭐죠? 깊이를 줄여줄 수 있고 강도가 이제 강화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1.5 버튼은 철제예요. 병원에서 쓰는 용도 버튼은. So the needle has also an octave form. It's like it's not really round, so we can go all places. We can go near the nose. We can do all wrinkles. You can work near the eyes. We can do neck and cleavage and hands. 그러니까 손이라든가 어떤 피부에 문제가 있는 부위는 어느 부위 눈가라든가 다 적용이 가능한 거죠. 목에도 같이 하셨는데. In order to have good results, your customer should come 2 times a week, 4 weeks. Then 1 time a month. 일반 앞에 열심히 들으시는 분께서 좀 뒤에 조용히 좀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아직도 안 먹네. 어쨌든 좋대요. 원래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건 일주일에 2회 관리해서 4주 관리를 하는 거죠. 총 8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회 관리를 주로 하세요. 그래서 자기는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추가로 MTS 관리를 늘리시거나 나중에 이제 비탈맨이라고 그 아미아 체인점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미지를. 거기는 딱 그것만 해요. 퍼머넌트 메이크업,
MTS 매주 관리죠. 딱 두 가지만 해서 그걸 수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메디컬 영역으로만 딱 쓰시는 방법이 있고, 난 피부 관리를 같이 해. 그래서 좀 돈도 더 받아야 되겠어.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진정 관리하는 프로그램까지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관리받은 다음에, 그래도 피부 부위에 따라 갖고 약간 붉어지는 부위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진정을 딱 시킨 다음에 메이크업까지 해서 내보내시면은 관리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메디컬적인 프로그램을 이루어주는 거죠. So here you see a picture of the skin. Needle is going in. Okay, makes holes. A product, the hyaluronic acid, is going into the skin, which makes the collagen in the skin activate and will make the wrinkles go up. So the deeper the wrinkles, the more treatment somebody needs. 니들이 들어가서 니들 자체가 콜라겐 조직을 이제 활성화시키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시켜주고 동시에 히알루론 액시드를 히알루론산이 이제 그 뭐야 콜라겐의 70%인가 대부분 차량의 콜라겐 히알루론이잖아요. 그거를 주입을 시켜주는 거죠. 추가를 시켜주는 거죠. 그게 이제 히알루론 일반적으로 비세랑행인데 진피층 하단까지 콜라겐 내렸으면 조직까지 들어가지가 못해요. 그걸 그래서 인위적으로 표피층 이하로 넣어주는 거예요. We have three different cocktails. Actually, this is for the doctors only, but we have for the beauticians also a vitamin cocktail. We have a hydration cocktail, and we have the anti-aging cocktail, so the hyaluronic. 에스테틱용으로는 세 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고 노화 관리를 할 수 있는 하이드리 수분 강국이죠. 수분 노화 관리, 그다음 비타민, 화이트닝, 그다음 세포 활성 관리. 그 다음에 스파 관리가 또 별도로 있어요. 식물성 성분으로만 되어 있는 내추럴한 스파 관리, 젊은층한테 주름 개선이나 젊은층에 이제 쓸 수 있는 관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HAP라고는 이제 메디카디 원액으로만 만든 관리가 별도로 있는 거지. 그 원래는 주사액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주사액 대신에 메뉴 테라피로 공급을 해주는 거죠. I will explain you why we need the needles to go into the skin. Actually, hyaluronic acid or a peptide cannot go into the skin by itself. So if you buy a cream with hyaluronic acid, it does nothing because the skin will not absorb it by itself. We need to make little holes into the skin. That's the way this can go in. I don't know, do you know mesorolage? Do you know it? Okay, that's very damaging for the skin because you roll and it crawls actually, so it scratches the skin open, but it doesn't give real holes. That's also a big difference.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자 구조 때문에 히알루론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히알루론 주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는 거고, 일반적인 이제 매주 관리도 똑같이 직접적으로 히알루론이 못 들어가니까 진피층에다 히알루론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진피층 화장까지 들어가는 거. 인젝션은 콜라겐 내렸으면 조직까지 니들을 넣어가지고 거기에다 쏴주는 방식인 거였고요. 또 하나는 히알루론인데 뭐 어떻게 해? 그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캐리어죠. 전달체 역할을 하는 다른 성분들이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성분이 끌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마도 주사가 끌고 들어가서 놔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매주나 니들 관리도 마찬가지고, 그 롤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피부에 스크래치를 많이 낸다는 거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저희 그 카트리지에 팔렛 위에 이제 플라스틱 팔렛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느슨한 플렉스블 타입이에요. 피부 굴곡에 따라가지고 이게 만약에 플라스틱이 딱딱한 상태면 피부가 어느 부위가 또 나와 있는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는 정확하게 똑같은 깊이만큼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니들이. 그래서 피부 굴곡에 따라가지고 플렉스블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깊이 0.5mm만큼 솔루션을 이제 집어넣어주는 거죠. So normally everybody can do mesotherapy. The only persons who we need to be careful with is people with herpes zoster. It's actually herpes on the whole face or on the body. So that's important. People who know they are allergic on hyaluronic acids or that kind of thing, you cannot work on. And people with keloid, you need to pay attention and do a little test before starting. 알러지가 있거나 뭐 히알루론에 민감 반응을 일으키거나 케로이드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미리 테스트를 해보시고서 사용하시는 게 안전하시다고요. Of course, we don't work on melanoma stuff. People know that already. So I think I do the demonstration now. Of the treatment.
일단 뭐, 먼저 데모를 시켰다고 하니까 프로그램이 오늘 프로그램이 바로 데모인가요? 네. MTS 데모, MTS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MTS 데모를 바로 들어가고 부가적으로 어떤 분들은 MTS에 관심이 많으신데 어떤 분들은 좀 관심 적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모 하신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성이 잘 나오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잖아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고객일 수가 있는 거죠. 어제도 특별하게 뭐 유방암 수술을 받거나 그런 사람 유방이 없어서 절개하고 다시 만든 게 아니고 수술만 받으셨는데 색깔이 변했고 약간 흉터가 있어서 하셨어요. 근데 받으시는 보시는 분들도 너무 집중력이 좋으셨고 그 다음에 많이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저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았는데 오늘은 불행하게 그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으셔가지고 오늘은 생략됐다고 하시더라고요.